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히 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예. 일체 이름 열지 않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매체 파워를 보면은 여전히 이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철두철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입을 다물고 오로지 뭐죠? 개인 비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 겁니다. 예. 나는. 한국의 식자층들의 이 양심, 이 비양심, 이 썩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토가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시한 조희연 전 교육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거를 10년 채 이상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을 언급을 그냥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본들 이러면 건재하겠습니까. 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가십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희연이가 듣고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조희연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에 보냈다. 뭐 이런 충격이 게게 전혀 아닌 겁니다. 외고에 보내건 유학을 보내건 문제는 조선일보가 작심하고 여러분 선거부정 문제를 전부 다 덮는 쪽에 들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의 희망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겪는 어려움을 에이 뭐 내하고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일종의 시그널인 겁니다. 경보음. 삼성이 무너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의 이름들 전종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도를 이름 때려 고쳐 가지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잘될수 있겠습니까? 한번 한국 사람들의 이러들 IQ가 엔비디아 이름 엔지니어들보다 두배세배 높습니까? 천만에.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회사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죠. 선거 부정을 한다 이러면 처음에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슬슬 깔아앉는 거죠. <laughs> 의로제를 부셔놓고 나면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슬슬 깔아앉는 깔아 거죠. 그리고 그 결정 내리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영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정근식 당선인처럼 교육감 자리를 아는 패그리들이 돌아가며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럼 없이 자신들의 잔치를 벌리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공병호 TV에서 조선일보를 자주 이름 다루고 조선기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이런 거 이런 논평 보게 되면 당신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건데 당신들 자식들 좀 생각을 해봐라. 자식들이 완전히 북한처럼 뭡니까?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해가지고 예?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될것 같냐?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땡인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더 여러분들 정리 하도록 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교육감의 종로구 선거 결과인 겁니다. 443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637표, 관내 사전투표 3,792표, 예,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예,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4,430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예, 진보, 교육감 후보한테다 더해준 겁니다. 종로구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온 사람은 8,859명입니다. 이거를 13289 구명으로 부풀린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2023년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처럼 사전 투표의두 사람 이름들 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름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4,430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동대문구, 뭐, 다른 구도 다마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조전혁 씨는 전번 선거도 이겼는데 사전투표 조작으로 조저정이 떨어진 것처럼 이번 선거도 조전혁이 가뿐하게 이겼는데 이름들 부정성을 떨어진 겁니다. 전부 앞으로 이런 지방선거, 뭐 총선, 대선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할 테니까 결국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영구 지근하게된 겁니다.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심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거 잘 봐라, 보고. 각자 알아 생각해라 이 양인 겁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이름 대가를 후손들이 얼마나 앞으로 심하게 예 구한 말의 이름들 조선의 이름들 지배층이 선택한 대가를 지금 백년이 지나도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구한 말의 이름들 그 조선의 지배층들이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 여파가 100년 이상이 되도록 지금 저렇게 예, 압제의 북한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연결해가 여러분들 교훈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지 예, 그냥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결과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역은 1,154표로 종로구에 승리를 거둡니다. 격차로 그러나 2,122표가 투입되면서 3,276표 차이로 예, 정근식이 승리한 겁니다. 정근식 후보는 조작되기 전에 1 3 0 8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17,438표를 얻은 후보로 둥갑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름들? 권력 교체가 가능하고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약인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로구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냐? 7.19%를 10.70%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이걸 전부 다 예, 정근식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더 해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 밑이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이름 정근식 후보의 투표율입니다. 득표율. 예. 보시게 되면은, 표를 집어 넣어 줬으니까, 정근식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개수가 46장이었습니다. 네. 조작이 돼서 이름들 유령 사전투표자 다 투입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수가 96, 6개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정근시 후보가 45%였는데 조작하기 전에 63%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도는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한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걸 10년치 하는 겁니다. 한번 짜놓은 조작프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는 케이팝이 어떤 이 케이 방산이 없는 다 야단이지만 체제가 바뀌면 그냥 그 골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뭡니까? 체제 변화의 남북한을 비교한 것이 크게 여러분들 점수를 땄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어제 내용에다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총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보시게 되면은 재야 전문가가 조사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게 10월 16일 예. 보을 선거 가운데 일단 새곳 예. 오늘 새벽에 도착한 뉴스를 보니까 재야 전문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곡성은 손을 안댄것 같다 고 그러네요. 예. 전남 곡성입니까? 서울교육감 선거는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유령 사전투표지를 한장 만들어가지고 진보교육감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총 더해준 표수가 4,430표입니다. 이 4,430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한 거죠. 원래 7.19%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걸 10.70%로 부풀리게 한 겁니다. 강화군수 9명당 1표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1750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5.51%인데 2.79%를 더해 가지고 28.30%로 만든 다음에 조달된 1750표를 전부 다 더불음 유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워낙 국힘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성분을 못 바꿉니다. 검정 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섯 장,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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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다음에 가짜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불음 유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예. 6,552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3.44%를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분의 1이란 것은 진짜 사전투표자 수 2명당 유령 사전투표자 1명 한, 한 표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말하고 사전투표를 부풀인 유령 사전투표사학보를 위해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부풀리진 사전투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공박사가 개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는 뭐 마음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 희망과 이름들 뭐 밝은 미래를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세계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대세에 추종하거나 부화하거나부화 부하 내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쿨하게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반전되거나 호전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 워낙 지도층이 다 썩었습니까? 지도층이 오로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가 하고 내 지갑에 돈 들어온 왜 관심이 없는가 나라가 이런 파괴가 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거. 그래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인제는 분석하더라도 다예 뒷배경이 이런 빵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저지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예이 양심상 이게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나라나 알바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막 공박사 에떠 들고 뭐 부정 좀 되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